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천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웠던 현장인데요. 이제 아쉽게도 자녀 세대, 딱 두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분양을 끝냈고요. 이제 딱 두 세대에 한해서만 엄청난 이벤트와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빨리 나와봤습니다. 부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부천역 안에 엄청난 대형마트인 이마트, 그리고 은행, 병원, 관공서, 인프라는 뭐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인프라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면은 초, 중, 고 학군이 너무 좋아서 학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신곡천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원미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주차장과 1층 자주주차로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이 집의 엄청난 뷰입니다. 정말 저쪽 소사역정에서부터도 집이 높고 예뻐가지고 와 저 건물 뭐지? 라고 보일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뒤로는 정말 아름다운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고요. 위아래 창을 다 뻥 뚫려주셔서 마음까지 넓어지면서 집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진 집입니다. 자녀 세대 두 세대 남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타입으로 두 세대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완판될 현장이니 영상 보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관 입구로 가서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반듯한 네모 현관이고요.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신발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티끈장으로 세 칸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띠임 시공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자주 신는 신발 아래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전면 거울 처리해 주셔서 들어가고 나가실 때 옷 매무새에 단정하게 만질 수 있겠고요. 일가소등 스위치는 들어와서 왼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차 처리되어 있고요. 블루 프레임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채광이 와르르 화사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긴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이 커서 물때기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골드 프레임으로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거울달린 수납장까지 딱 떨어지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은 현관 앞쪽으로 있는데요. 3번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3번 방이고요. 사이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646에 2432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치고 작지 않은 방이고요.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크기 적합합니다. 책상 놓으셔서 지금처럼 서재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가구 구성원이 적다라면은 드레스룸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워시타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대로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시타워는 무상 옵션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동선상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깔끔하면서도 화사한 주방이고요. 여기 채광이 너무 좋고 뷰가 좋아서 개방감이 좋아 주방까지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위, 아래,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한 모습이고요. 블루색인데 요거 네이비 컬러라고 하죠. 짙은 네이비 컬러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준 모습입니다. 가스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 레인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전기 레인지로 교체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차 처리 내주셨습니다. 조리대 겸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예쁜 의자만 놓고 식탁 공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예쁜 조명 등 설치해 주셨고요. 뒤쪽으로는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깊고 넓은 사각 싱크볼이고요. 거위목 수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설거지 하실 때 밖으로 물 튈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옆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냉장고도 옵션입니다. 그냥 선물로 드리고 있는 상품이니 냉장고도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조리대 아래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쪽에 깔끔하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04에 2447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방은 자녀방 느낌으로 꾸며주셨는데요. 올인원 가구, 북박이 가구로 다 짜서 맞춰주셨습니다. 위에 수납 공간, 그리고 책상, 옆에 농까지 설치해주셨고요. 매트리스만 놓고 이거 그대로 침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보이는 요 느낌 그대로 요것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장자 넣으시는 것도 한 100만원 정도 들잖아요. 요거 자체도 그냥 옵션으로 이 느낌 그대로 자녀 있으시다면은 이 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집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016에 붙박이장 앞에서 재겠습니다. 2829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붙박이장이 꽤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쑥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붙박이장 안쪽에서도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넓이는 붙박이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34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열자가 훨씬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도 열자, 이렇게도 열자 넣기 때문에 지금 붙박이장 짜 넣으시고 커다란 침대 들어와도 상관없는 정도의 크기 확보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감과 통풍을 위한 창 넓게 빠져있고요. 와, 감탄사가 나오는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진짜 영등포 시내까지 보일 정도의 정말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침대와 화장대만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으로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세면세족 당연히 가능한 정도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간단한 샤워 정도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건 넣을 수 있는 수납장 되어 있고요. 뭐 욕실에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이 느낌 그대로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까지 다 만나봤고요. 이제 거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은 3400 나오는 넓은 거실입니다. 소파 보이시나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소파가 놓여있는데요. 소파가 6인용 이상 되는 소파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폭이 작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TV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전혀 이질감 없이 TV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실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삼성 TV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옵션 몇 개 말씀드렸나요? 냉장고, 워시타워, 그리고 작은 방에 있는 올인원 세트, 거기다 붙박이장, TV까지 모든 게 다 옵션입니다. 정말 이 집이야말로 밥솥만 가지고 이사 오시면 되는 그런 집입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공기구멍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각 방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열 교환 장치입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로 공기청정기 따로 필요 없이 전열 교환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각 방은 최고급 강화마루로 시공해주셨고요. 천정은 예쁘게 라인 조명을 설치해주셨습니다. 그냥 동그란 조명도 좋지만 저는 이 라인 조명 너무 매력있고 예뻐요. 집도 환해지면서도 우리 집이 마치 갤러리처럼 예뻐지는 효과를 더해준 조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선호하고 좋아하는 조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쪽 벽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또 한쪽 벽은 대리석 느낌의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집도 너무 좋고 예쁘고요. 지금 이 현장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딱 두 세대 남았어요. 사실 제가 한 세대 해약 나왔다고 했고 요거 말고 다른 느낌 있거든요. 그거 찍으러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 오는 사이에 계약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세대 남은 세대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양가 3억대에 분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 3억 초반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세대 남았다고 했는데 모든 옵션을 다 드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살림살이 다 사신 분들 분명 있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분양가를 지금 분양가에서 1700만원 쭉 빼드립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옵션 가격 1700만원 분양가 3억 초반에서 빼드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득세 전액 지원입니다. 어떤 현장은 취득세 500, 어떤 현장은 취득세 700 지원해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현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취득세 100% 전액 지원해드리는 현장입니다. 너무 좋은 이벤트 아닌가요? 정말 취득세 부담에 집이 너무 좋아도 망설였었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취득세 100%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는 행사를 할 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세대 남았다고요? 두 세대요. 네, 딱 두 세대 남았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딱 두 세대 남았으니까요. 영상 올라가기 전에 나가면은 제 마음이 너무 쓰릴 것 같은데
영상 빨리 올릴 테니까요. 보자마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기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